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요, 힘께나 쓴다는 분들이 모인 체육관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팔씨름 겨루기가 한창인데요. 팔씨름 왕으로 통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뽀빠이 못지않은 우람한 팔뚝에 단번에 사과를 깨부수는 엄청난 악력, 야구 방망이를 부러뜨릴 정도의 괴력으로 수많은 대회를 석권한 팔씨름 프로 선수, 짜릿한 한판 대결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 씨입니다. 팔에 지금 뭐 멜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농구로 따지면 허재 약간 이런 느낌. 아시아 챔피언. 이야. 아시아 지난 챔피언? 6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우와.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우와. 지금껏 쌓아온 수상 경력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화려한데요. 야, 팔씨름 트로피도 멋있네요. 팔씨름 자체가 이제 저인 것 같아요. 백성열, 너를 설명하려면 너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한 단어로 설명해봐. 팔씨름이에요. 매 순간 열정을 불태우는 전업 팔씨름 선수 백성열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야. 주인공이 일터를 찾았습니다. 간판에 떡하니 팔씨름이라고 적혀있는 것부터 네? 호기심이 생깁니다. 팔씨름 학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가면 선배도 팔씨름 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운동하고 가능할까요? 운영하고 있는 수업은 팔씨름 체육관입니다. 팔씨름 체육관? 여러 체육관들처럼 운동기구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세상에. 단련하는 부위가 살짝 다르답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팔씨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 딱 맞는 기구들이 있고요. 전부 다 팔씨름 운동기구예요. 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팔씨름 운동기구. 다 다른 거예요? 다 용도가 달라요. 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스터라고 손 훈련하는 사람들이 몇십 킬로씩 막 해서 드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손끝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들. 그러면 여기서는 헬스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개인 PT가 있고 월회원, 일회원 개념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팔씨름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체육관인 만큼 이곳을 찾는 관원들의 팔씨름 사랑 또한 남다른데요. 뭔가 좀 팔뚝이를 유심하게 보게 되네요. 굳이 팔씨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팔씨름이 팀의 좀 전율로인 운동이지 않나, 팔씨름이. 그러면서 그런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팔씨름 관심 많이 있어서 팔씨름 체육관 찾고, 그리고 백성열 관장님이랑 PT 받아본 적 있어요. 단순히 팔씨름이 세다고 해서 팔씨름 강자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를 뒤로 살짝 당겨봐요. 그렇지. 그립이 아주 중요하기는 해. 그치. 스킬이 있군요. 누가 체중을 할 건지. 힘도 힘인데 기술이군요. 그렇게 하는 지게 되니까 골반을 흔들고 살짝 지면 그래서 밑으로 쏙 들어. 그렇지. 잡을 때 항상 이 엄지를 낮추기보다는 높이고 여길 딛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잡아야지. 이렇게 얘가 살짝 굴려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돈다고. 마냥 당겨서는 못 돌아. 기본 기술을 배우는 데만 2시간은 좋게 걸린다는데요. 아래쪽 기술이 좀 어때요? 되게 막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이었고 되게 뭔가 세세한 포인트들 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관장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가장 되시죠? 관장님 빼면 12명이거든요. 네네. 12명이랑 바로 지금 시합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선수들 상대로 12명 상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연이어 12번이면 힘 빠지실 텐데. 아, 근데 나머지 분들도 선수들이니까. 팔씨름 선수인 12제자와의 맞대결. 이야. 시작! 자, 일단 가뿐히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데요. 자, 다들 3초 컷이죠, 3초 컷. 팔씨름 선수 출신이. 오, 이런 분께서 이제 힘을 빼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지만 어머, 2초 컷입니다. 저기요. 아이고. 시작. 커팅도 많이 하고 팔씨름 지존 앞에서 공손해졌습니다. 탄력을 받아 승수를 쌓아가는 주인공. 아니, 이 정도예요? 지친 기색 하나 없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12번째 대결. 아하, 체급이 마주 잡은 손과 그렇죠. 손에 팽팽한 전운이 감도는데요. 몸무게만 실어도 그동안 관원들까지 살짝 좋아, 긴장한 좋아. 모습입니다. 우리 힘이 자. 좀 빠지셨거든요. 오. 쫄깃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오. 막상막한데요.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는 주인공의 승리! 경품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마지막에 우리 PD도 한번 이긴 사람은 없어요, 와가지고. 없어요. 회원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각. 지금부터는 오롯이 스스로를 위한 시간입니다. 몇 킬로예요? 60킬로입니다. 중요한 시합이 이제부터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무슨 대회인데? 국내에도 큰 대회가 있고 해외에 이제 뭐 총상금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대회도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걸 다 쏟아 부어서 이번에 반드시 좀 성적을 가져와야 됩니다. 발씨름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악력의 바탕이 되는 전완근. 정말 온 힘과에 단련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건 제 손을. 아~ 전 세계에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없어요. 잡으면은 딱 손 잡는. 아~ 쪼여서. 오~ 상대방의 손목을 꺾거나. 이렇게 숨 쉬듯 훈련을 해도 한순간에 엄청난 부하가 팔에 실리기 때문에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상 위험도 높다는데요. 와, 팔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 빼면 다 다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쪽 이제 힘줄이 이런 데 좀 뜯어지기도 했었고 부분 파열이 됐었죠. 아, 네. 2년 반 걸렸거든요, 다시 하는 수 있는 동안. 이 안쪽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근육이 올라와서 이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기가 이게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주면 네. 끊어져 있어요. 팔이 다 안 펴져요, 끝까지. 이게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게 지금 다? 다 핀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요? 네,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펴져서 이게 오래되면 또 아파요. 그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데도 이게 계속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예. 그 좀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만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팔씨름과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될 정도. 이렇게까지 푹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팔씨름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팔씨름을 했고 19살 되던 해에 전국에서 이제 잘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씨름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거기 참석하게 되면서 제가 나름 셌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이 이제 무기력하게 또 이제 파괴되는 걸 보고 그걸 좀 알아야겠다, 내가 더 세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팔씨름 짱이었지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팔씨름에 빠져든 건데요.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런 선입견들도 커요. 아주 컸어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그럼 저 팔씨름 합니다. 그러면 장난치는 줄 알고 이거 자체가 이제 직업이라든지 어떤 스포츠로 인식이 되질 않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저는 허물어야 됐던 거죠. 프로 스포츠로서 팔씨름은 아직 걸음마 단계. 누구나 하는 놀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굵직굵직한 대회를 휩쓸면서 대한민국 팔씨름 왕이라는 영광의 수식어까지 얻게 됐답니다. 멋지시네요. 진짜 큰 규모의 대회에서 1위를 한 건 이제 이게 처음이었죠. 실비스 클래식 최강자죠. 이때 14년도에 이제 한국 이제 통합 챔피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8년 동안 챔피언을 했었죠. 8년 동안 처음에. 와.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 생생해가지고. 진짜 숨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쌓였던 게 한 방에 푹 나오면서 그거 소리를 질렀었죠. 국내 대회를 평정하고 세계 대회로 눈을 돌린 주인공.
아시아 최강자로 쐐기를 박으면서 명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아시아 최강자요? 이 기세를 몰아 과감하게 팔씨름 전문 체육관을 차렸는데 과정이 꽤 힘들었답니다. 집에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와이프가 가장 심했죠. 네, 와이프가 가장 심했고 팔씨름을 뭐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적당히 해서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꿈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하는 팔씨름을 생업으로 삼는 게 꿈이라는데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었다는데요. 7개월간의 장고 끝에 결국 두 손을 들게 됐답니다. 뒷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아빠 팔씨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어요 아빠. 이걸 이제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직업으로 하겠다 했을 때가 제가 첫째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당황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수입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워낙에 단촐하게 시작했던 터라 회원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규모가 있고 이제 좀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걸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꼭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사람이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그런 거에서 좀 믿음이 됐죠. 초창기엔 호기심에 주인공에게 팔씨름을 도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 호기심에. 지금은 전문적으로 배우는 관원이 대부분이랍니다. 팔씨름 관원 모집의 1등 공신은?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박상호입니다. 역시. 주인공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인데요. 각종 대회 영상에 팔씨름 비법까지 대방출하자 구독자도 늘고 관원 수도 늘었습니다. 아우 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하필 궤도에 딱 올랐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건데요. 그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어떻게든 제가 집에가 가져다주는 생활비의 수준은 맞췄지만 그게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내 꿈을 더 나아갈 수 있고 꿈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에 대한 뭐 목표 꿈이죠 그것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다른 일은. 요즘은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배우면서 병행하고 있는데요. 팔씨름을 하면서 키워둔 남다른 체력덕을 많이 보고 있답니다. 오, 한 손으로 그냥 막 드시네요. 이 직업은 이제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캐네요. 현실적으로는 죽겠지만 제 인생에서 부캐는 아빠니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팔씨름이라는 꿈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린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일도 아니라는데요. 두 달 만에 10kg이 훅 빠졌을 정도로 고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또 힘들게 일한 만큼 또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면 오히려 더 지금이 좀 보람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두 가지 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는 10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팔씨름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주인공. 와. 목표는 당연히 세계 챔피언입니다. 야,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단상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널리 알리는 게 꿈이라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팔씨름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스포츠로서 팔씨름이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저도 온전히 이 일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꿈을 꼭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팔씨름 챔피언 백성열 선수. 세계를 넘기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